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한 구독자분이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공 박사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시장 경제의 선호도에 관한 그런 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커뮤니티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병호 TV의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계속해서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일이 있어가지고 알라바마를 갔더만 알라바마에 미국의 보병 학교가 있더구먼요. 보병 학교에 우리나라의 노태우니 전두환이 이런 사람들이 다 거쳐 지나갔더구먼. 그 사람들은 물질만 보지만 인적 자원을 육성해서 관료라든지 학계라든지 기업계에 미국인들이 기여했던 부분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잘볼수 있어야, 그리고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조상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낳았고 키워준 조국에도 감사해야 되고. 지금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덕을 보고 고마워해야 될게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잘안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고민하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국이 검찰 개혁을 뭘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면은 검찰의 힘을 빼앗겠다는 그런 목표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공수처 법안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중국 제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얼마나 중국의 행사소송법, 중국의 공안제도를 도입했습니까? 솔직해지면 돼요, 솔직해지면. 도입했으면 도입했다, 도입 안 했으면 도입 안 했다. 그러니까 저희를 의심하는 거죠. 대통령이 100마디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 저 양반 또 저렇게 복선을 깔고 있구나. 아, 저렇게 의도를 하고 있구나. 청와대는 굉장히 섭섭해하죠. 하도 도입할 게 없어서 중국 제도를 도입하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안 되는 길로 가냐야. 미국을 와보면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립 학교들이 있습니까? 왜 유럽 학교들에 비해서 미국 학교들이 이겼습니까? 그 많은 혁신이 왜 미국에서 일어납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을 낳으면 다 행편되면 다 외국 보내려고 하고, 지금 청와대 인사들이나 아니면 내각에 있는 장관들 가운데 MBA나 법률 전문 대학원이나 사립 중고등학교 있는데 해외 유학 보낸 그런 자제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내가 그걸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편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똑똑하고 하면 외국에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왜 한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줄 생각 안 하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1950년 이래로 수입 산업을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주 몇 개를 배회하고 대부분 부품 국산화를 했지 않습니까? 부품 역사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졌는데, 부품 하나하나 피스톤부터 시작해서 베어링부터 시작해서 엔진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많은 그런 엔지니어들의 투혼입니다. 그냥 목숨을 건 그런 열정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현대자동차 있게 된 거죠. 그게 자동차 산업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산업, 화학산업, 섬유산업, 모든 산업에서 그렇게 각 분야에서 현장에 뛰던 엔지니어와 경영자들의 열정과 헌신과 집념과 노고가 합쳐져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만한 나라를 이룬 데가 어디 있냐.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역사를 반듯하게 보면은 지금도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 발전을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적폐를 청산한다. 청산이란 단어가 얼마나 겁난 단어예요. 척결이란 단어가 얼마나 겁난 단어예요. 그 어느 단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 구조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항상 진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죠. 옛것에 좋은 것을 취하고 좀안 좋은 것은 버리고,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문명이 발전돼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과거에 대해서 좀 애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과거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과거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은 베로니카 베이님입니다. 태양광 쓰레기 처리 및 국토 오염 문제가 10년 후부터 불어닥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발전 단가도 높고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탈원전을 외치면서 태양광 쪽으로 선회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도 집권층 주변 사람들의 돈을 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수조원이 풀리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로니카 베이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매일 저녁에 영상으로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훌륭한 사회로 성장하는 데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